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화두로 사회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밝은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을 제안하는 라디오 천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원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농촌 체험 관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빠른 절주로 달래하는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있어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농사 체험 등 여가 생활을 즐기게 하는 농촌 체험 관광은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농촌 지역은요, 많은 도시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어른이나 아이 모두 농촌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즐길 거리가 되는 농촌 체험 현장, 정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더없이 좋은 인성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입시 교육 위주의 교육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다 효과적인 체험 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 구현 방법과 실천 과제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중요합니다만은 지식 중심에서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을 학교 교육에 결부하는 것 또한 잘못 중요하고 소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기 전까지는 그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엇을 얻기까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의 공감 토론방에서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연변주당의 선전부 부부장으로 임직해 오신 최홍천 선생님을 저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연변에도 이 도심과 가까운 농촌들에서 이 가족 단위의 다양한 체험 행사들을 선보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반기는 어른들도 있지만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이 가정의 부모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걸 보면은 이런 체험 기회를 통해서 이 자식의 인생을 키워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염원과 기대 심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촌 생활 문화를 도시인에게 선보이는 농촌의 매력에 다시 각인되기도 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의 성장에서 인성 교육에 훌륭한 장이 되고 있는 농촌 체험 방식에 대해 부장님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소학교 시절 선생님들이 그 질문한 가운데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입살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는가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적지 않은 아이들이 그 대답이가 아주 우스웠어요. 여기에는 뭐 나무에서 나온다는 말도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뭐 어떤 풀에서 캐내 온다는 이런 네.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후에 와서는 뭐 별 뭐 볼 일 없는 질문 같아 보이겠지만 말이죠. 여기는 아주 굉장한 그 어떤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가 성인으로 다 된다. 그 질문이 얼마나 값 있는 질문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한테 입게 오드는 그 같은 질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한 인간의 성장은 많이는 말이죠. 어둠 속에서의 도약입니다. 네. 그 경험이 혜택도 없는 이런 아주 자연적이고 미리 계획된 바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행위지요. 네. 우리도 모르게 그 어떤 그 캄캄한데 어둠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은 아마 이 모내기 지원이라는 이것을 아마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소학교 고급 학년 그리고 초중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접수했던 소위 말해서 유일하게 우리 사회와 접촉할 수 있었던 그런 경로가 바로 농촌 모내기 작업입니다. 모내기 지원 노동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생에서 아마 도두고 잊지 못할,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도 기억이 아주 새로운 이런 곳이 지금 각인됐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내기라는 이 일, 예. 이거는 어떤 예고도 없이, 예. 그 어떤 사전에 그 계획도 없이, 예. 그 나란 사람을 농촌이라는 이 같은 신비의 땅에 접근시킨 그 아주, 예. 비상한 발상이 그 어떤 결실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그때 그 모내기 그이 작업을 지원 노동을 그 했던 이런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예, 저희들이 이 말을 아주 그참 아주 우습게 받아들였어요. 후에 선생님이 한번 상해나 북경의 예, 대도시 자란 아이들은 입살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나무에서 자란다고 이렇게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모두 정말 바보 같은 아이들이라 우리 아주 웃어졌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그 당시 우리가 모내기 노동이라는 이 같은 예, 우리 그 아이들한테 그 무언가를 심어줬던 이 같은 노동 행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그 상해나 북경의 대도시 아이들보다도 더 굉장한 상바보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가이든 대도시 아이들은 그 농촌이가 멀기 때문에, 예. 가능하고 혹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예. 그 예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겠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곧몇 발짝 더 나가면 농촌이 아닙니까? 여기 연기를 하면, 거기 무슨 동서남북에 좀더 나가면 농촌이고, 예. 뭐, 그 다음에 그 볼사슬 눈에 띄우는 것이가 수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입살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그것은 상바보지요. 네. 그런데, 이 같은 우리 인식 전환을 이끌어온, 그 같은, 그 발상기가 바로 이게 모내기 그런 작업이 아니겠는가.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학교 고급 학년, 그리고 초중에 올라가서, 우리 학교에서 그 해마다 봄철에 조직했던 그런 모내기 작업, 모내기 지원 노동.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저희들이 뭐 상해나 북경의 대도시 우리 동갑내기들과 같은 이런 아이들이 그 바보라고 예 이렇게 말을 받았 이런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바보 취급을 받지 않도록 미리 우리한테 놓아둔 예방 접종 주사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참아도 이것을 모내기 작업을 우리가 커서, 예. 적어도 이 방면에서 그 어떤 아주, 예. 건강한 이것을 우리가 체내에 담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건강 접종.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 우리 체내에서 그 어떤 우리 성장에 필요한 이런 미세한 도약이 꿈틀거리고 진행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몰랐죠. 그때는 뭐 아이들 때니까 그저 극상에서 아주 신비하고 호기심 많은 눈길로 그뭐 농촌에 가서 그뭐한 열흘이면 열흘 이런 정도로 가 일하면서 그 농촌의 모든 것을 그렇게 대했대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체내에서 우리도 모르게 예, 사전에 예고도 없고 계획도 없이 어떤 미세한 이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죠. 예. 네. 어떻습니까? 최 부장님께서도 이 소년 시기에 풀벌레 소리를 들어가며 자연과 함께 뭐 모내기 하신 적 있겠죠? 몇년 됩니까? 그렇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그게서만 되면 우리 아이들을 뭐 데리고 학교에서 꼭그 한번 나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기시 시교들입니다. 뭐 저쪽에 그뭐 동쪽편에 그 소영, 뭐 혹은 저쪽 북쪽편에 그뭐에저뭐 대성 같은 이런 농촌들이가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아마 그 다니던 이런 뭐 지역들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체험이 많다고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때는 뭐 자연을 찾아서 밭을 찾아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적어요. 이런 그렇죠. 체험 활동이 예, 많으면 좋을 그럼요. 텐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나무에서 쌀 난다는 친구들도 있고 슈퍼에 가면 산대요. 있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래. 예.
알겠습니다. 뭐 예로부터 쌀 농사를 지는 농민에게는요, 이 모내기가 한해 농사 시작을 의미하고 또 이때가 농촌의 일손에 가장 바쁘고 또 중요한 시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의 손도 빌린다는 이 말도 있기도 합니다. 이 농민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가서 한번 일손을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그 시절 이 모내기 지본이라는 명분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농촌 체험을 하면서 깨달음도 아마 여러모로 많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영길시에서 자그마한 이런 도예지에서 살면서 자연이 우리 발길이 그때 많이 닿던 곳이가 역시 수전 농사를 하던 이런 시골 농촌들입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농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고 농사일을 손대볼 수 있고 농업이라는 농자에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뭐 이 같은 공간이가 확보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서 그렇게 느꼈는데요. 우리 벼농사하면 흔히는 뼈농사라고 해요. 네. 참 아주 힘들게 그럼요. 영농을 해가지고 가을철에 수확하는데 그 찬반 과정이가 우리 그 종자 선종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발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것을 변모를 다시 심어가지고 그리고 그 모상판에서 모판에다 옮겨가지고 하는 과정이 또 얼마나 그 아주 고달픕니까? 이런 네. 과정이 여러 가지 또 그 과정이 해가 많이 좀 비쳐야 되겠는데 또 비가 자주 내리기만 하면 또 농민들이 걍 얼굴이 근심입니다. 네. 그러면 또 병충해가 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손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뼈 농사를 하는데 정말 마지막에 밭에서 수확한 다음에도 그것을 일단 술에다 싣고 탈곡작건지 가지고 와야만이 어느 정도 지름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참 아주 뼈 농사라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 농민들이 그 고충 그리고 이 뼈란 이 벼라는 이 농작물이가, 우리 그 밥상이 오르기까지, 그 아주 우리 손을 얼마나 많이 거쳐가지고 오느냐.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참으로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그 같은 교육 현장이 여기 지금,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선족이, 반도에서 이 중국 땅에 이주해가지고, 150년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이가 바로 이 땅에, 벼농사를 여기다가 전수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황폐했던 이 땅을 우리가 개간해서, 수전을 일구고, 물을 끓여들여서 논을 풀고, 그래서 이런 그 벼농사를 해서 나중에 이 동북 지역에, 원래 그 수전이란 것은 그 저원지대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백산 아래 넓은 우리 그 세전이 벌 평강벌을 중심으로 그 많은 그 벌판 이것을 아주 강구하게 개간해 가지고 오늘날에서 수전 농사에 이런 그 지평을 열어왔지요. 때문에 특히 우리 민족 후대들한테는 벼농사의 의미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그렇다 해서 다른 그 한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몰라도 괜찮다는 이런 걸 떠나서 우리한테는 벼농사는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조선족이 150년 역사하고 정말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그전에 우리 교육 행정이라고 할까 혹은 우리 학교에서 참 우리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시교의 농촌에 데리고 가서 모내기 집은 이런 노동을 조직했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이것이 단순한 노동 행위가 아니구나. 네. 이것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주 어릴 때 농자를 심어줬어요. 적어도 우리가 향후에 입살이 어디서 났냐 같은 이런 물음이 바보 같은 대답은 우리 할 수,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같은 건강 접촉. 그리고 우리 향후에 아주 그
복잡한 환경에서도 예, 우리가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예, 우리 벼농사라는 것이 거기 의미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거든. 예, 여기는 단순한 예, 그 어떤 그 노동행위보다도 여기는 그 뭐 자연정복 예? 우리가 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 이 벼씨앗이가 여기가 뿌리를 예, 내리고 우리 그 우리한테다가 입사를 예, 바꿔준 이 같은 이런 전환 그리고 우리 아주 그 고달픈 이런 환경에서 알뜰하게 갖고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쌀로 바꿔온 이런 노동 과정 여기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그 시절에 우리 그 교육 부문에서 혹은 우리 학교들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한 열흘밖에 안 돼요. 네. 네. 한 열흘 좌우로 농촌에 가서 그때는 뭐 그렇다 해서 우리를 그 뭐 에 뭐 여관 같은 이런 데 그 드는 거 아니죠. 농민들이 그 민박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데 아이들이 같이 예,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농민들하고 동고동락하고 예? 그리고 농민들이 뭐 먹으면 뭐 먹고 예. 그래서 아주 그 시간은 금사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금의 유식한 말로 말하면 단순한 그 당시 아이들한테 모내기 사업인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그 무엇을 심어둔 위대한 발상기라고 저는 그렇게 네. 부원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이 그제날의 농촌 모내기 지원이나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그 향토 탐방 교육이나 다 시대는 다르고 또 내용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실천적인 체험을 통한 바른 성장과 또 느끼면서 세상을 알아가게 하는 목표만은 뭐 아마 다를 바 없다고 봐집니다. 이런 유익한 체험들이 한 사람의 성장에 주는 영향력 참으로 크다고 봐야겠죠. 부장님은 지난 세월 직접 느껴봤던 소중한 체험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의 답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성인이 된 다음에 쭉 자기 그 생을 돌이켜보면 여기 대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년 시절에 그 아주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어요. 조기 경험들. 아주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시기라 하더라도 이 유년 시절의 그 조기 경험과 기억들이, 예, 마치도 그 암벽에다가 뭐 글자를 아로새기듯이, 예, 영원히 두고두고 그 마밀되지 않은 이런 흔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벌렸던 행사들, 그 선생님들이 그 어떤 말씀들, 우리가 그때 접촉했던 그 어떤 일들이가 잊혀지지 않아요. 예. 특히 어떤 건 아주 인상 깊었던 이런 일들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록새록 예, 우리 기억에 더 가깝게 다가섭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 한 인간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오히려 그것이 더 영향을 발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는 어른이 된 다음에 한 인간이 그 인격, 예? 이런 인격이나 재능이 형성해서 예.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음으로 조용히 형성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제 지금 기억이 소학교 때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는 모내기 지원. 이건 참 우리가 누구가 말해도 우리 그 시절을 경과했던 사람들은 아, 그 시절이 그랬다고 모두 아주 예, 공감대를 형성하죠.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네. 예?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후에 와서 보니까 점점 그 리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모내기 그 노동이가 예, 지금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크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 곁에 다가왔으며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하는 것이 지금이어서 더 알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 제 지금 기억에는 유년 시기 예, 중학교 1학년까지 문화의 명을 터져서 농촌에 가기 전까지 제일 인상 깊었던 이런 그 노동행위. 그리고 말이죠. 두 번째는 그때 그 한족 친구들 사귀기란 이런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예. 전 지금 생각해도 지금 이게 없는, 이거 다 없어요. 그때 보니까 제가 그때는 여기 신흥사학교에 다니는데요.
네, 그때 우리 지금처럼 학교가 연합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조선족 학교는 조선족 학교끼리. 지금은 우리 조선족 학교들이 학생들이 수가 줄어들면서 어떤 건또 연합해가지고 연합학교, 연합반, 네. 학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많이는 여기 중앙사학교, 신흥사학교, 공원사학교, 이런 건 정일색 조선족 학교죠. 네. 그리고 조향소학교, 진학소학교, 북산소학교 이건 또 순수한 그더 지금 그 한족 학교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 지금 기억에는 그때 당시 아마 그 나를 받아가지고 저희 학교하고 무슨 진학소학교 지간이 그 조선족과 한족 어린이들 간이 친구 사귀기 이런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학교에서 포체해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다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만날 한족 친구한테 드릴 선물.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필값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볼 책도 준비하고 아주 정교하게 선물 꾸러미를 해가지고 그날에 떡 났습니다. 그러면 사전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큰 운동장에서 학교별로 못 와가지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니하고 내가 친구가 된다 해가지고 네. 내가 가져온 선물을 주고 또 걔로부터 또 선물을 받고 하는 이런 건데, 선물은 물론 아이들이 나누는 선물이가 그 당시에는 극상에서 문방구지요. 예. 그런 정도겠지만은 그 인상이 특별히 깊더라고요. 지금 이런 게 없지요, 뭐. 예.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보건대는 모내기 작업, 모내기 노동하는 거 아이들과 물어보면 그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말한 그 조선족 아이와 한족 아이들 간의 친구 사귀기 이런 거는 그때 당시 내가 보건대는 그것도 역시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두민족 어린이들이 아이들이가 삼아도 친구로, 예, 우리가 이후에도 두고두고,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런 슬로건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때까지 친구로 하자. 그러니까 대학 간담회도 될수 있고 한데, 문화이면 아이들은 가능하게 이것이 또 재미있는 이런 걸로 아마 이게 벌어질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제가 지금도 성인이 다된 지금 와서도 아주 기억이 마치오는 이런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여기서 특히 모내기. 예, 이거는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이 모내기 로도이가 내가 후에 그 사회생활이 아주 험난한 이런 생활에서 내가 홀로 서기를, 그런 대로 할수 있었고, 예.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예. 자기를 전승하고, 자기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한 11자호, 매번 한 11자호 되는 모내기 로도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후에 이 사회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리허설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로부터 몇년 후에 문화이민이 터지고, 문화이민 이후에 우리가 다 농촌으로 나가게 되죠. 그 농촌에 나간 다음에, 예, 참아도 힘들었어요. 그때는 열흘간의 잠시 노동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때는 일생을 내가 농촌에서 얻으면 뿌리 박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때 다 나간 거니까 아주 힘들었죠. 예. 1년 4계절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예, 농민들과 똑같이, 예, 이 삶을 영위해 가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그런 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 그래도 꿋꿋하게, 예, 농사일에 적응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그 갓난신고를 전승할 수 있는 원인이가 소학교 시절 혹은 중학교 시절에, 예, 이 같은 모내기 노동이라는 리허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그때 미래지향적인데 그것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마치도 맞은 건강 접종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아주, 예,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후에 농촌을 떠나서, 예, 여러 가지 사업
그 이런 강의가 많이 바뀌어지면서 여기는 지식 청년으로부터 뭐 예, 출판 방송 예, 뭐 이런 그뭐 개통도 전전하면서 예, 여기 가면 역시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기획 방송 기획물을 뭐 기획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냥 농자를 예, 관심하고 예? 그리고 그또 대학 연단에서 또 우리 학생 아이들 데리고 예, 가당마당 농촌에 가서 농촌의 그 실상을 우리가 견학하게 하는 이런 걸 조직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생긴 것도 예, 모든 게 아마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느냐. 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농촌 체험, 집채호 때 얘기를 간혹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럽니까? 참 집채호하면 지금 아이들이 뭔가 모를 겁니다만 집채호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온 이런 그 별칭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한가마밥이라 하잖아요. 한가마밥을 먹고 이렇게 뭐 항구들에서 잤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친근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여기를 오기 전에 그 같은 건강 접종, 그 같은 어떤 그 참아도 그 리허설을 우리가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튼튼하게 농촌에 발을 붙이고 그렇게 농민들과 같이 그 대자연과 어울리면서 할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장님께서 오랜 세월을 두고 잊지 못하는 그 옛날의 모내기 지원과 같은 옛 이야기들도 이젠 뭐그 추억으로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 매력은요 여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 매력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회 변혁과 발전 속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 몇 면에서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 또 잊혀져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남기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세에서 잊혀져 가고 또 망각돼가는 오래된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많이는 어떤 특정된 교육이라는 그 예투리에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이 뭐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간을 출발시키느냐. 여기 따라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장래가 결정된다. 뭐 이런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인물이 되는가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가능하게 그 몸을 담고 있는 그 어떤 사업터가 다 다르겠지만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건강 접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제일 태도 그 토대적인 것이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우리 전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참 우리는 그 사이에 오늘날로서 21세기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그 변혁의 이런 흐름을 많이 경과하고 정말 우리 계획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 아주 폐쇄적인 이런 국토로부터 아주 대개방의 이런 흐름을 타고 지금 아주 거듭적인 발전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삶도 아주 질적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우리가 그 옛날에 그볼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점들이 지금 하나둘 우리 삶에 와서 삶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지금 우리한테는 곤혹스럽게 지금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뭐 이룩했고 또그 이룩한 그 금자탑 자체가 굉장합니다만은 또한 그만큼 또 엄청난 우리 그 대가와 희생을 이것이 안 받침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 정말 한동안 우리 과학적 발전관을 우리가 제시하기 전까지는 많이는 우리 생태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생태 주변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대가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GDP에다만 많이 신경 쓰고 그 GDP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이 과정은 우리가 도외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발전이가 아주 삐뚤어진 이런 발전을 이런 그 길도 걸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과학 발전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발전 궤도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참 아주 특히 우리 미래를 책임지게 할 우리 후대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주느냐.
하는 가운데서 하나는 그 아까 얘기한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이왕에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예. 지금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책가방이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있다는 이점.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부담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가 노출되고 있는 이 시대가 자,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바로 여기 노출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저 방에 문을 닫아 걸고 집에 부모들하고도 딱, 예? 모든 그, 이 뭐, 예, 접촉을 끊고 자기 방에서 컴퓨터, 스마트폰이 열중하거든요. 저는 학교 교실에서 하거나 그 교실에서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학교 교육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모내기 직원 같은 것을 언급하면 이 아이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이 방향, 인간 육성이라는 이것을 역시 우리 교육의 전반 중심에다가 놓고 우리 모든 것을 설계할 때가 다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건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모내기 작업 같은 것은 그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의 미소한 이런 빙산 일각이 불과한 것이겠지만은 여기는 많은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반성하면서 다시 이것을 재활시키는, 복원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때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정말 그 우리 수십 년 전에 정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예, 우리 선배들이 갖고 놓은 이런 터전을 다시 그것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뭐 사실 교육이 뿐이 아니죠. 우리 사회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고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도 감지하지 못하고, 예, 지금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컴퓨터 시대, 스마트폰 시대, 예? 뭐 이런 데막 들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막그 팽창되고 막그뭐 충격받고, 예. 그리고 막 뜨거워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좌우를 좀 이래 좀 살펴보는 이런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어제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서서히 봐야 될때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래요. 그 우리 삶의 터전도 지금 막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루어진 걸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옛삶의 그 우리 흔적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 조상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이런 창조물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훼손하고 하는 데는 너무나 과감하다 이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책임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파손하고 훼손하고 회멸하는데 너무나 과감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우리 조선말 사용 같은 이런 것도 그래요. 우리가 지난 세기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족 영도 간부들이 정말 주덕해를 비롯해서 우리 후에 그뭐 많은 분들이 공식 석상에서 혹은 많은 이런 그 자리에서 우리 조선족과의 이런 그 좋은 이런 유대를 우리가 예,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말을 애써하고 우리말을 잘 모르는 우리 그뭐 조남기 그 서기 같은 분들도 많은 공식적 장소에서 조선말을 구사하기 위해서 정말 비서들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런 거다 표기라 해가지고 하는 이런 노력들.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때는 조선족 간부로서 지도 간부로서 내 조선말을 잘 구사 못하면 이건 수치다. 나치 불거진 일이다. 이것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전통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선족 간부가 많은 조선족들이 이런 위에서 한우를 구사하는 것을 일종의 자기 그 자랑으로 여기는 이런 풍조가 지금 머리를 들고 있다 이겁니다. 예. 지난번에 그저 조선말 그저 조선어 언어 문자의 날그뭐 기념 그 좌담회에 참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소학교 100년 기념 이런 그 행사인데 그 전부 학생 아이들이 소학교 아이들이 다 조선족 학생 아이들이죠.
사생들이 다 조선족들인데 정부의 어느 한 지도자가 와가지고 한얼로 연설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한얼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까? 이거 웃기는 일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거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 우리 그 전날에 보면 그 어떤 그 행태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 문학인들이나 혹은 예술인들 우리 그때 보면 이 온돌이 연출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작과 관계되는 그 소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 작가의 피도 좋고 우리 여기 그 미술가의 피 제가 이쪽은 두루 다 같이 섭렵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정기적으로 작가들 혹은 화가들을 조직해가지고 이런 농촌에 가서 한 열흘씩 20날씩 거기 가서 농민들 집에 숙박하면서 같이 먹고 예, 자면서 여기 생활도 수집하고 소재도 수집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어떤 그 자기가 필요한 이런 것을 예, 담고 이러고 또 정기적으로 예, 자기 그 작품을 쓴 다음에 이것을 여러 작가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품평이다고 그리고 미술작품 초고가 나오기만 하면 초고 합병회 혹은 초고 이견 청취회 같은 걸 정기적으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가 뭐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완성해가지고 내놔가지고 안 되면 안 되고 끝인 게 아니고 그 작품이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그 아주 수준급이 이런 인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지요. 이런 아주 그 공간들이 잘 유치되고 이런 그 어떤 기재가 아주 잘 쬐어졌는데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전과 좀 달라진 이런 모양새가 있는데 우리 이런 면에서도 우리 그전에 어떤 활용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뤄진 같은 것들, 잊혀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흔적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 와서는 어쩌면 수독부를 할 때 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비단 우리 그 뭐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어떤 공원 같은 데 근데 가니까 아,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나무 그다 무슨 그다 목수구 기구를 가득 놨어요. 가득 거다 쌍겨놓고 뭐 하는가 보니까 그 학교들에서 와서 아이들이 생활 체험 이런 그 시간에 그래서 여기는 목재 그리고 목수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옆에 또 설계도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네네. 이 설계도에 따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데 까무슨 그 쫙 아이들이 흥이 나가지고 그 나무들은 다 어느 정도 좀 가공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그 설계도를 찾아가지고 맹거는 장면. 그리고 내 또 서울에 가서도 자주 봤는데 그 여의도 같은 이런 공원에 가니까 그 어디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집체로. 그 뭐다 하면서 흩어져가지고 그림 사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는 대자연하고의 일종의 그 전모. 그리고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을 내 화폭에 담는 이런 어떤 이런 노력. 그리고 그 어떤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이런 창조적인 이런 이식을 내가 함양하기 위한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이 폐쇄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시민들이 생활 혹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어쩐지 자꾸 우리 그 전통,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과거와 오늘이 맥락을 갖다가 절단하는 이런 그 행위들이 스스럼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보건대는 오늘날 예,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야 하는 예, 우리가 그 오늘이 삶이가 내일이 서장이거든요. 예, 오늘이 우리 어떤 자세로 사는가 하는 것이가 내일이 우리를 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제날이 오늘을 있게 한 거지요. 어제날은 오늘이 토대입니다. 예. 또 오늘이라는 이것을 초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때문에 모든 것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혀지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예,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또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색해보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의 성패는요 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우리 민족 교육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며 건전한 인간 육성의 핵심 리듬을 현실화하는 대안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의 답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고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한 것입니다. 바른 인성 교육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야 할 우리의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 교육을 통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주자면 이제 학교 교육만이 아닌 인간 형성 그 자체의 모를 박는 전인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모든 문제들이 사회 현상 속에 뿌리박고 있다고 볼 때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교육 혁신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옥화,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이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